오늘은 당뇨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55만 8,034명입니다. 이 중 2020년을 기준으로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51.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성 당뇨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당뇨병 대란이 온다고 하며 당뇨는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당뇨에 걸리면 2세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25%나 됩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에게 당뇨가 있으면 2세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무려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 수치만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치료수단은 못 됩니다. 무엇보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섭취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여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식이섬유 제품을 추가적으로 같이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은 꼭 해줘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식은 삶은 계란 1개, 방울토마토 5개 정도, 오이는 반개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유정란이 좋고 2개 이상 노른자를 먹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계란이 혈당이 잘 오르진 않다고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사례로 삶은 계란을 하루 2개씩 매일 먹은 사람이 병원 진단에서 지방과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꼭 한 개씩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과 두부 같은 단백질과 미역, 계피, 야채 등을 적절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이 혈당량을 조절해 신진대사를 원활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는 약초요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 방송에서 당뇨에 자주 소개가 되어 많이 익숙한 연삼입니다. 연삼은 바디나물이라 부르고 뿌리를 전후 말린 것을 일전후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는 약효가 가장 뛰어나며 옛부터 산삼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아온 식물 중 하나입니다. 한 치료 사례로 연삼을 꾸준히 먹고부터 입안이 자꾸 마르는 증상과 눈앞이 침침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최고 4,500까지 치솟은 분은 연삼을 먹고부터 당뇨 수치가 100에서 150 사이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생약학 폐지 특허 내용 중 연삼은 당뇨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니딘보다도 8에서 24배 더 강한 저해 활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 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로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화살나무하고 같이 산재로 먹었을 경우에는 급피로감과 목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밥과 음식을 먹는 양이 줄고 물을 찾는 횟수가 줄면서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의 자각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과하게 먹어도 혈당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삼과 애엽으로 즙을 내서 먹으면 고혈당을 금방 낮출 수가 있고 손상된 췌장 조직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애엽은 당뇨합병증 환자 23명에 대한 4주간의 치료 후에 당뇨합병증 및 당뇨 임상 증상에서 60% 이상의 호전율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드약제는 당뇨성 신장질환 및 신부전증에도 유효함이 밝혀졌습니다. 연삼은 재배한 것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자연산하고 차이가 날 정도여서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연삼은 약간 차가운 성질로 별다른 독성 물질은 없지만 몸이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대추 한 줌을 첨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만약 독성이 강한 약초와 배합해 먹으면 두통과 현기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